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난 다음에 대가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는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대가는 진실에 말하는 고통보다 더 크고 감당할 수 없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식으로 역사가 만들어졌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저희가 진실을 말했을 때 한마디로 천벌받을 소리라고 잘라버리고 입을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감옥에서 반년 세월을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나오니까 이제 세상은 좀 저를 범법자로, 범죄자로 만들어서 한 세월을 고통 속에 살게 했고 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2012년 대선 때 TF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2의 김해오를 막자는 취지로 제일 먼저 나를 추적하고 나로 하여금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외국 땅으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5년 세월을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오늘날 그때 지금 유승희 의원님 이런 또 박수민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셨더라면 참 저의 보호막이 될 텐데 그런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 두 분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당원으로서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최태민과 30년간의 얽힌 문제들을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12.6 이후 최태민 일가와 그 일파가 유경재단 영남대 등과 관련한 언론과 당시 관련자의 증언, 박근혜 후보의 언론 인터뷰 등을 지켜보면서 그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후 대통령으로서 자질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취합해 국민 앞에서 이를 검증하는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접수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최태민과 관련해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유경재단과 영남대와 관련해 제가 보고 들은 내용을 증심을 가지고 요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관련 내용만을 접수할 경우 일개 개인의 문제 제기를 당리당략에 의해 무시되거나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지금은 거의 사실로 판명되거나 합리적 의심이 충분한 내용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박근혜 캠프 쪽에서 공문서 불법 유출, 상대 후보 비방 등의 죄로 저와 아주 순박하고 영원히 맑았던 이명규 씨를 고발했습니다. 저의 박근혜, 최태민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검찰이나 법원 그 어디서도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상대에 대한 비방 등으로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모든 게 기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최태민, 최순실, 정윤회 등의 비리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찾을 수 있었으나 오로지 고발인의 명예훼손에 법적인 보호나 사용만이 가능하였고 공직자, 특히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등의 근본적 문제나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대한 검증은 뒷전이었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은 이미 거대한 권력의 중심이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세력은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문제 제기자나 제보자는 명예훼손 또는 상대 후보 비방이라는 국가의 형벌을 받게 되고 이는 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제보자나 증인들이 법의 심판이 들어와 숨어버리는 악순환만을 반복할 뿐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악순환에 의해 은폐되었던 사실이 순식간에 터져나오면서 현직 대통령을 전국민 대다수가 부정하고
정치권, 언론계 모두가 금치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2007년, 아니 그 이전에 저 김혜호가 아니라 누군가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그 사실에 대해 정치권, 언론, 법조계가 합리적 의심으로 공론화되고 이에 제2의 김혜호 등이 사실을 알렸다면 그때 두려움에 숨었던 최태민의 아들, 최순실의 지인, 또 다른 고영태 등이 증언하였다면 지금의 이러한 국정 파탄, 헌정하여 치욕으로 기록될 대통령은 과연 우리가 선출했을까요? 전 법을 잘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늙은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은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혹은 한 국가의 공인은 이미 그 자체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국민을 웃게도 할 수 있고 울게도 할 수 있고 때론 정파나 개인적 이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일개 개인을 한순간에 파멸시키거나 불행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국민은 그 사실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공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엄격하고 엄중한 도덕적 잣대와 자질 검증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의심가는 조그만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정치, 사회적 여건이 이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국가의 형벌을 받았을 때 저는 국가의 큰 힘 앞에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이전의 발음은 한 줌의 재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법의 심판에서 제 자신을 어떻게 변명하고 이 구치소를 나갈 수 있을까는 비겁한 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몇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백 가지의 허위 사실 중 한 가지의 진실, 사실을 우리가 지난 40년간 모르고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초래한 국가적 손실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많이 되기 어렵고 치유되기 어렵다는 것은 온 국민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누구든 보잘것없고 미약한 일개 개인도 알고 있거나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말하고 세상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과 우리 박주민 의원님 같은 분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법을 잘 만들어 주셔서 국민들이 투명한 세상, 좋은 세상, 저 강화문에 추위에 나와서 감기에 걸리고 그래도 촛불을 들고 울부짖는 국민들의 가슴을 2007년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제2의 김대엽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2의 김대엽이도 아니었고 진실 하나를 말했는데 인덕원 서울구치소에서 반년의 세월을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신 의원님과 이 자리에서 저의 부족한 얘기를 들어주신 우리 기자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진 얘기는 집담회 형태로 해서 이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